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또 궁금해 하셔서 영상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시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메디케어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의료의 혜택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료보험비에 대한 내용, 의료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집집마다 가정 환경과 살림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다 선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의료보험의 혜택도 좋고 또 급할 때 사용하시면서 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혜택 중에 메디케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치과 그리고 안과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사실 치과 안과가 상당히 커버리지가 100%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치과와 안과 보험까지 혜택이 커버리지가 되면서 상당히 만족감에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메디케이드 다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낸 세금 속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더 잘 사는 사람, 또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더 지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메디케이드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주정부가 관할을 하고 주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쪽의 포션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버젯이 필요한데 주정부에서 항상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할 때에 가장 역점을 두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 중에 하나가 주별로 메디케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귀속이 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회계분기가 가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달 정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내 현재 인컴 상태, 내 가족의 지금 상태를 체크업해서 다시 리뉴를 하시면서 새로 또 뉴 레지스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2021년도의 예산에 대한 여러 행정처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에 관련해서 12월 달 내년도 예산이 모두가 책정이 되고 예산 합의가 돼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아직까지 조금은 어려운 환경적인 부분에 어지러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다소 예산안의 추가와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좋은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한 여러 집행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티뮬러스 체크, 세컨 우리가 서포트를 다 받는 부분도 있겠죠. 자, 각설하고 그렇다면 현재의 직업이 많이 잃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룹보험, 그동안에 들었었던 개인 인슈런스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잡을 로스트해서, 잡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병원들이 셧다운을 해야지만 될 거라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왜?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로 급증을 하고 있고 의료시설의 이용에 대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으로 해당이 될까요? 돈입니다. 정부 예산에 돈이 다 들어가서 거의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에 내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하면서 개인 인슈런스 회사를 다니면서 그룹 인슈런스 회사 인슈런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진행을 해오던 부분들이 로스트가 되면서 무엇을 신청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금년부터 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어려움 속에서 금년이 지나가면서 해당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메디케이드입니다. 정부의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의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우리가 요구하는 디맨드라 그러죠. 요구 조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은 항상 집행이 될 때 항상 고려를 하고 예상을 해서 집행이 되던 예산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추가 예산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의 축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고 예산안에 추가해 많은 부분을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메디케이드의 혜택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8.2%에서 8.5% 굉장히 높은 거죠. 내년에 가입하는 가입률이 그만큼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즉 100명 중에 8명, 9명의 숫자가 메디케이드를 가입을 신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자, 100명 중에 8명 꼴이라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00명 중에 8명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해서 많은 의료비용 지출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쌓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메디케이드에 우리가 받는 굉장히 혜택 분야가 넓은 메디케이드에서 받는 부분에 축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치과, 안과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좀 관계 없겠지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동시에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 65세, 67세, 70세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에서 가장 많은 곳에 방문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치과와 안과입니다. 노안이 오기도 하고 이가 성하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인 부분의 하나가 치과와 안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은 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우리 뉴욕 키다리쌤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대비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간단한 이치죠. 예, 건강관리. 어쩔 수 없지만 건강관리를 충실하게 굉장히 긴장을 해서 신경을 써서 건강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서 의료 혜택을 받아야지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주변에서 내가 자주 가는 병원에서 우리가 좀 팁을 하나 생각한다 그러면 소셜 워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야지만 됩니다. 소셜 워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누구인지 담당자가 어느 사람이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영어가 부족한 부분에 트랜스레이터를 누굴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업하시고 유비무환 대비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나눠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 그리고 그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주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치과와 안과 그 외에 메디케이드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무엇이 있는지의 뉴스 매체와 그 다음에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이 나게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만족스러운 100% 기대를 못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내년이 될지라도 금년도에 너무 많이 사용을 했었던 예산안과 세금에 대한 충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 운영 행정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메디케이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개인적으로 무슨 준비가 필요하신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시는 우리 뉴욕 키다리쌤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오늘도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 시간에서도 또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